전남 여수에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수 여성작가회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선사해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여수 진남 문예회관에서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수 여성 미술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1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림으로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영감으로 채색한 9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여수 진남 문예회관 제1 제2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지역 작가 33명이 참여해 여성 화가들만의 독특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꽃과 풍경, 추상, 텔리, 도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감성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90여 점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작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시고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시회에 참여한 여성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시민들 가까이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을 여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작품 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손길로 저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담아낸 이번 작품들은 지친 마음을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